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즈리크 모델 초아입니다. 리즈리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스토어로 미국과 유럽 브랜드 상품을 국내 세관 신고를 완료하여 100% 정품만 취급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구매에 도움을 드리는 편집샵입니다. 사진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웠던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리즈리크에 판매될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영상으로 준비한 브랜드는 꾸레주입니다. 짜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상품은 세 가지인데요.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꾸레주를 아시나요? 국내에서는 블랙핑크 제니님이 입은 꾸레주 룩이 화제가 되면서 김나영님, 오눅님, 차정원님 등 패션에 관심이 많은 셀럽들이 연달아 착용하여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국내 셀럽뿐만 아니라 해외 연예인 아리아나 그란데, 두아리파도 사랑한 브랜드 꾸레주. 새롭게 생긴 브랜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오래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1961년 디자이너 앙뜨레 꾸레주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로 디자이너 최초 미니 기장의 스커트를 만들었으며 고고 부츠, 비닐 수트 등 미니멀리즘과 퓨처리즘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의류뿐만 아니라 향수, 가방, 슈즈까지 토탈 패션으로 확장을 하던 꾸레주는 1991년 은퇴를 선언하고 경영진과 아트 디렉터의 잦은 교체로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아트 디렉터 니콜라 디 펠리체가 부임한 후 꾸레주의 브랜드 역사와 전통을 완벽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풀어내고 있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말하죠. 그의 디렉팅하에 꾸레주는 Y2K 감성에 영하면서도 힙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랜드 역사와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소개할 상품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꾸레주 크롭 집 후드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이 상품의 경우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기장이라서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었을 때도 딱 떨어지는 이 기장감이 무척 마음에 드네요. 저는 S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소재는 코튼이 아닌 폴리에스터로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핏을 잘 잡아주는 옷을 좋아하는데 핏감도 확실히 잘 잡아줘서 예쁘게 보여주네요. 꾸레주는 심플한 디자인에 로고 플레이된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 상품도 가슴 중앙에 로고가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어주며 또 투웨이 지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매랑 허리에 15리 밴딩으로 쫀쫀하게 마감을 해주고 있고요. 소매 부분에 확인해보시면 워머로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힙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 후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후드 모양인데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상품의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후드 집업의 뒷면의 후드가 모양이 잡혀있지 않아서 착용했을 때 더 편하고 멋스럽더라고요. 첫 번째 상품 소개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꾸레주 립 니트 크롭 스웨터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이 니트는 레이온 소재라 스판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도 생각보다 핏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서 니트를 입을 때 꼭 안에 이너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하의와도 매칭했을 때도 크롭 기장이어서 상의가 핏이 되면서 굉장히 딱 떨어지는 느낌이 깔끔하고 좋았어요. 다른 하의와도 매칭했을 때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도 줄 수 있더라고요. 이 니트에는 꾸레주의 가장 큰 장점인 미니멀한 디자인과 강함한 컷 아웃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상의에 크롭된 디자인과 어깨선에 단추로 포인트를 준 옷이에요. 단추도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딱이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옷은 단추를 전부 다 오픈해서 입을 수 있어서 저는 목을 늘어나게 입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품 소개도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상품은 가방인데요. 꾸레주 리 에디션 바게트백입니다.
일명 카메라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꾸레쥬가 가방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둥글둥글한 쉐입과 중앙에 로고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이 가방은 100% 소가죽이고 무엇보다 가방은 수납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내부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픈 클로징이 지퍼로 간편하고 내부 공간에는 깔끔하게 작은 포켓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전 세계 패션인들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 꾸레쥬를 알아보았는데요. 브랜드 특유의 유니크한 매력이 느껴지면서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들과 블랙 색상으로 옷장에 하나씩 소지해둔다면 코디에 부담 가지 않았던 상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품 어떠셨나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리즈리크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후 2시 이전 결제 시 당일 배송으로 상품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상품들을 들고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